너무 신이 나네요. 아니, 벌칙을 누가 이렇게 즐겁게 하고 버리면 사세요? 콧노래 부르면서 지금 한 번만 두드려봐. 어, 왜? 다 끓이는 거야? 싹, 싹 다 한 박스. 다 끓이면 어떡해? 그럼 어떻게 먹어? 10개만 해. 나의 마음을 얻은 적 보세요. 아, 내가 벌칙하고 나서 이렇게 행복한 벌칙을 처음이라네요. 은혜는 눈, 이내, 이해는 이해요. 굉장히 술 속에 태권맨을 건드린다고? 많이 기다리셨죠?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예. 우리 나태주표 한번 라면을 먹어봅시다. 우와, 우와. 비빔면이야? 비빔면. 이게 무슨 라면이지? 이거요? 짜장면 같는데? 아, 짜장면이랑 정반대 이제 불지용 네. 라면이라고요? 네. 예. 이 라면을. 와. 맛있게 생겼다. 이 라면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벌칙 아닌가요, 지금? 태연아, 잘은 모르겠지만 너가 매운맛에 강해연? 조금만 주세요. 잘못했어요. 아니, 진작에 양보받아서 그럴 것이지 왜 여기서 그러세요? 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잠깐만요, 우리 카메라 감독님, 우리 스태프들. 아까가 아니라 저번에 오이바 다 도망가셨죠? 저 냅두고. 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저 그래서 한 박스 끓였습니다. 이거 다 드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다 드셔야 될 건데, 근데. 아이, 꼬시다. 와, 자기 건 엄청 조금다 와. 와, 진짜. 네, 수고했습니다. 네. 잘 끓이신 것 같아요. 지금 볶음면이. 아주. 면이 뿔지도 않고 아주 딱이에요. 맞아. 그래도 냄새는 맛있어 보여. 오, 원장님 잘 드신다, 진짜. 뭐 그렇게 맵지 않은데요? 잠깐만요. 아니다. 먹을만 해요. 아주 잘 끓였어요. 괜찮아요? 네.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어머님은? 신기한 맛이 맛일 것 같네. 어머니 어때요? 이게 무슨 맛이지? 처음 먹어보는 맛. 그래요? 네네. 이거 요즘에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먹는 또 라면이에요. 네. 잠깐만, 근데... 부장이 오셨어요. 와, 지금 냈다. 진짜요, 진짜요? 어머니, 어떻게 아우 매워. 물 좀 주세요. 코스는 몰랐는데, 아우, 망개떡 하나 먹어야겠어. 망개떡, 그치, 망개떡. 망개떡. 액수 덜 넣었다고 그랬는데. 매워. 이리 오세요. 다 드셔야 됩니다. 음식 남기면 지옥 갑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라면 먹는 거 치사하게 바라보기. 해! 성공! 야골라. 나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벌칙은 우리가 받고 있어. 어머니. 나 이제 노래하고 싶은데. 노래할까요, 어머니? 어머니 노래 듣고 싶죠? 노래 듣고 싶어. 또 혜연이가 노래를 부르면 또 매운맛을 싹 또 잡아주니까. 네네. 노래 듣고 노래. 싶어.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어머니 부초 같은 인생 네.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어머. 부초, 맞죠? 제가 그래서 부초 같은 인생 들려드리려고 왔다야도 부르죠. 네. 왔다야도 하죠. 왔다야도 하시네요. 그러면 일단 부초 같은 인생 들려드리겠습니다. 와. 이야. 야, 이 느티나무 앞에서 어머니 서울 가셔서 수술 잘 하시고 꼭 다리 나으셔서 가고 싶으신데 다 돌아다니실 수 있게 재활 치료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어머니. 자,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인생 고달프다 울어본다고
사랑한 보자 천년.